오늘은 여름의 문턱에 접어든다는 절기 소만입니다. 백령도는 벌써 황사의 영향권에 들었는데요. 차츰 전국 대부분 지역이 황사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늘은 대체로 맑겠지만 자외선 지수 전국적으로 높음에서 매우 높음 수준이겠으니 외출 시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오전 사이 수도권과 강원 영서는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 13에서 20도로 출발하고 있는데요. 한낮에는 낮 기온 20에서 29도의 기온 분포를 보이겠고 특히 충청권 내륙과 경상권을 중심으로 낮 기온이 30도 가까이 올라 덥겠습니다. 오후까지 강원도와 경북권을 중심으로 순간풍속 바람이 초속 15m 내외, 산지는 초속 20m 내외로 강하게 부는 곳 있겠으니 시설물 관리에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 황사의 영향까지 받으면서 수도권, 강원권, 충청권은 미세먼지 나쁨 수준이겠고요. 전북도 오후부터 초미세먼지 매우 나쁨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더 자세한 날씨 정보는 웨더뉴스 웹페이지를 참고해 주세요. 지금까지 웨더뉴스 오늘의 날씨였습니다.